메탄 1, 2, 3, 4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메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출산 입양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반대 2분, 찬성 2분, 기권 1분으로 부결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의 내용은 출산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원하지 않던 첫째 아이에게 50만원을 그리고 둘째 아이에게 5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1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필 공교롭게도 본 의원의 조례에 반대하는 수원시의 시장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신 두 분도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당을 떠나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출산지원금 지급 확대를 공감해주시는 일부 의원들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본 의원은 얼마 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재발의를 준비 중인 수원시 출산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번 회기에 해당 조례를 발의했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물론 125만 수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에 조례 통과를 조금은 낙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원시는 저출생 업무를 전담하는 여성가족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작년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 등 급여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예상과는 많이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수원시에서 인프라 구축이 출산지원금 지원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자를 근거로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상임위원 두 분께서 사전 설명회 때부터 비슷한 논리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직접 수원시 첫 아이 50만원 출산지원금 지급을 위한 참고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께 드린 자료입니다. 배배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시의 저출생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2017년 14위였던 저출생 순위가 이제는 4위에 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의 해결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출산지원금 50만원 추가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에서 제시한 인프라 구축이 더 효과적이라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지원금 250만원을 기준으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더해 수원시에서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면 0.068의 출산율 상승효과가 있으며 반면 100만원을 인프라에 투자하면 0.098의 출산율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수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보면 수원시 청년기혼자 약 50%가 출산지원금을 필요한 출산육아지원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21년에 발간한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첫째 그리고 둘째 출생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수원시 재정을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원시에서 사업 진행에 45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이미 수원시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17억 원 규모이며 첫째야 그리고 둘째 아이에게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데 28억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28억,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시는 명확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있으시다면 본 의원에게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수원에서 태어나는 첫째 아이에게 50만원을 그리고 50만원을 지급받은 둘째 아이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수원시 출산 입양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과 수원시의 지지를 부탁드리며 수원시도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